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2021에서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 선수를 꺾고 우승하며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우승에 이어 오픈 대회까지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세영 선수는 특유의 여유 있는 플레이와 수준 높은 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라차녹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경기 후반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지며 역전을 허용할 뻔했으나 끈질긴 수비력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기본적인 특기인 밀고 당기기 그리고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잡아치기 외 돋보였던 두 가지 부분을 뽑아보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돋보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가벼운 몸놀림과 부드러운 스윙을 바탕으로 코트 구석구석 찌르는 플레이를 펼치며 10대의 나이에 세계선수권 대회를 제패했던 라차녹 선수는 이날도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며 안세영 선수를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올 한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라차녹 선수는 그 폼을 보여주듯 경기 초반 다소 실수를 연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날은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수비는 그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슬라이딩과 정교한 컨트롤을 통해 끈질긴 수비를 보여주었고 라차녹 선수는 망연자실한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최상위 레벨의 선수들에게 안세영 선수가 아쉬움을 보였던 대목 중 하나가 상대 헤어핀에 대해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임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날도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선보이긴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네트에서의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헤어핀을 예측한 푸시, 그리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교한 마트헤어핀까지. 네트에서 보다 더 자신감이 생기듯한 안세영은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긴 셈입니다. 올림픽 이후 공격적인 운영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보강된 모습을 보인 안세영 선수는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 대회 2연패라는 성과를 달성해냈습니다. 우승으로 화려하게 오픈 대회를 마무리 지었지만 휴식기를 가질 새도 없이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월드투어 파이널이 개최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 상금이 걸린 왕중왕전 개념의 이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3연패 성공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